한국만큼 살기 편한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까지 여겨졌는데 최근엔 밤샘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밤샘 영업을 하던 한 식당입니다.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엔 찾는 손님이 별로 없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수지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심야에 오는 손님들이 한 5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돼 가지고 도저히 뭐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인 버거킹과 맥도날드도 일부 점포에 24시간 영업을 중단했고 파리바게트도 11시였던 폐점 시간을 점주 재량으로 1시간 앞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편의점인 이마트 24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점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31.8%였지만 올해 새로 문을 연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점주는 크게 줄었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점포의 심야 시간대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었던 운동도 다시 하고 아니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공부나 뭐 그런 자격증 준비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갔던 문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밤늦게 놀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일찍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저뿐 아니라 그냥 다들 못 놀고 그냥 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밤샘 영업을 하는 곳은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